나도 지치기도 하고 타이밍이 안 맞기도 하고. 몇 번 뒤늦게 연락을 받았어. 근데 언젠가부터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. 문범이한테 했겠지. 매번 가는 그 병원, 거기 과장이 내 친구라 얘기를 들었어. 화란이도 알면서 거기로 가는 거고. 그럴 때마다 내 남편이 이용한 거네요? 선배 보라고? 질투하라고? 그래서 그만하자고 오늘 보자고 한 거예요? 아니야, 그건 아니고. 그냥 난 청경이 너 보고 싶었어. 어쩜 그렇게 부부가 세트로 이기적이지. 선배,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. 예전엔 좋아했잖아. 존경했죠. 정말 미안해. 온범이도 참 바보야. 너 같은 아내를 두고. 결혼이 재미없는 점 중에 하나가 남녀관계에서 부부로, 아니 식구로 살다 보면 내가 이성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야. 너 여전히 이뻐. 내가 도와줄까? 뭘요? 균형을 맞추는 거야. 딱 한 번이라도 너도 은범이를 배신하고 나면 견딜 수 있어질 거야.